안녕하세요. 점토놀이 교육 쪼물탁입니다. 호랑이 손거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작은 손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거울이고요. 여기 뒤집어 보면은 뒷면은 클레이로 감싸기 놀이를 해서 호랑이 그림을 우리 친구들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서 손거울 한번 꾸며보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재밌는 놀이로 출발해 볼게요. 여기에 반제품인 작은 손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나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클레이로 놀이하면서 바로 붙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클레이는 색깔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호랑이 색깔을 주황색이긴 한데 약간 진한 주황색으로 갈 거라서 색깔을 여러 가지를 섞어 줄 건데 먼저 노랑색 클레이에다가 호랑이 눈 색깔을 조금 노랑 색깔 빛깔이 들어가게 하려고 좀 떼어놨어요. 양이 많은 노랑색에다가 여기에 빨강색을 넣을 거예요. 좀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노랑색 양에 비해선 훨씬 작지만 빨강색을 넣어주고요. 색깔을 섞어볼게요. 이렇게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긴 해요.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색깔을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색깔을 섞어주면 되겠죠? 근데 친구들 어때요? 색깔이 좀 전에 완성된 호랑이보다는 색깔이 훨씬 좀 밝아요. 이거는 약간 주황빛깔이 나기 때문에 이 색깔에서 약간 한 톤을 조금만 어둡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색깔에 갈색을 조금만 넣어볼 거예요. 갈색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색깔을 섞어줬더니 밝았던 주황색이 약간 황토빛깔이 나면서도 또 진한 주황 색깔 빛깔이 나면서 색깔이 훨씬 더 멋진 색깔로 바뀌었어요. 거울에다가 싸무는 놀이를 할 건데 완성된 색깔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양을 조금만 떼어주세요. 떼어서 여기 테두리 부분에다가 먼저 붙여줄 거예요. 조금 떼어서 길쭉하게 밀어주세요. 밀어서 여기 동그란 부분에다가 돌아가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거울 있는 부분은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꼭꼭꼭꼭 눌러주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거울 모양이 형태가 약간 일그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손에 살짝살짝 밀어주면서 동그라미 형태를 우리 친구들이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손으로 살짝살짝 눌러주면서 감싸주는 놀이를 하세요. 여기 보이는 동그란 부분은 색깔을 칠해줬다면 이제 뒷면을 한번 가볼게요. 나무로 된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금씩 떼는 게 아니라 크게 떼어가지고 동글동글 만들어서 넓게 펴세요. 이 크기만큼 동그라미를 그냥 넓게 펴주는 거예요. 펴서 여기 위에다가 그냥 붙여주세요. 그럼 어때요? 여기 옆면에 나무 모양이 보여요. 그럴 때는 앞에 동그라미를 테두리 붙여놓은 거를 같이 손으로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듯이 만나면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한번 다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거울 모양이 동그라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동그라미 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손으로 살짝살짝 세게 누르지 않아요. 클레이는 부드러워서 살짝살짝 눌러주면 돼요. 아래쪽에 손잡이 있는 부분을 붙여줄 건데 자 조금만 떼어서 두껍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살짝 밀어서 또 눌러주는 거예요. 클레이는 나무나 종이 부분에 잘 붙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모두 보이지 않게 감싸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칠놀이가 다 됐어요. 근데 여기가 좀 울퉁불퉁해요 하면은 손으로 다듬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은 몸통이 될 거고 여기가 얼굴이에요. 호랑이 캐릭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귀를 만들 건데 호랑이 귀를 먼저 양을 우리 친구들이 떼어가지고 호랑이 귀는 여기 정도쯤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동글동글 만들어서 끝을 뾰족뾰족뾰족하게 한 다음에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런 후에 귀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클레이는 붙였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색깔일 때는 떼어도 돼요. 자, 전 뾰족한 귀가 싫어요 하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해줘도 돼요. 검정색으로 클레이를 떼어서 호랑이 귀 속에다가 검정색 무늬를 한번 넣어볼게요.
동그랗게 살짝만 밀어서 여기 기석에다가 무늬를 넣어주세요. 호랑이 하면은 우리 친구들 뭐가 생각이 나요? 여기에 얼굴에 무늬가 있는 게 생각이 나요. 무늬를 먼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검정색 클레이로 먼저 호랑이 여기 앞머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클레이로 살짝만 내려서 붙여줄게요. 선생님, 호랑이 이마는요, 임금왕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무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임금왕자처럼 이렇게 옆으로 줄무늬를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무늬를 살짝씩 가늘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우리 친구들이 호랑이 얼굴에 무늬를 넣어주고요. 옆에다가 얼굴 쪽에도 검정색 줄무늬를 붙여주세요. 전체적으로 거울 전체에다가 호랑이 무늬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밀어서 먼저 붙여주는 놀이를 할게요. 자, 그리고 얼굴 쪽에다가 붙였으면은 어때요? 여기는 손잡이 부분이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하얀색 클레이를 조금만 떼어서 동글동글 길쭉길쭉 살짝만 밀어서 호랑이 배 부분을 하얀색으로 포인트가 되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몸 주변에도 검정색 무늬를 똑같이 조금씩만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게 얼굴이라면 전체적으로 여기 뒷부분에도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호랑이 뒷부분에다가도 줄무늬를 쭉 하고 내려줄래요. 호랑이 뒷면에도 호랑이는 몸 전체에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여기에다가 줄무늬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였다면 떨어지지 않게 살살살살살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 볼게요. 호랑이 몸통에다가 얼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호랑이 여기 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항상 눈에는 먼저 흰색이나 어떤 색깔의 기본색을 칠하지 않고 조금 호랑이의 무서운 표정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눈을 먼저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들다 보면은 표정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검정색을 동그랗게 해서 살짝만 눌러서 여기에다가 먼저 띵동띵동 붙여주세요. 노란색으로 살짝 눌러서 여기 위에다가 다시 붙여주세요. 그럼 어때요, 친구들? 검정색 라인만 보이고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보여요. 그 다음에는 다시 검정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다시 이번에는 하얀색 클레이를 조금만 뜯어서 눈동자 속을 붙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다가 호랑이 코를 붙일 건데요. 주황색을 동글동글해서 살짝만 밀어서 여기 무늬 밑에서 바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위에다가 코 밑에도 마찬가지 진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검정색 무늬도 먼저 코 밑에다 좀 붙여주고요. 여기 위에다가 살구 색깔 느낌이 나는 코 색깔을 붙여주고 싶다 하면은 노랑에다가 빨강을 조금만 넣고 색깔을 섞어볼게요. 흰색에다가 노랑 조금, 빨강 조금을 넣어서 이렇게 살구 색깔을 만들어줬어요. 이 살구 색깔은 코 밑에다가 살짝만 여기에다가 붙여줄게요. 조금만 이쑤시개로 호랑이 콧구멍을 밑에다가 꽁꽁 하고 찍어줄게요. 그런 후에 이제는 호랑이 다리를 먼저 붙이고 팔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꼬리가 갈 건데요. 다리 모양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만 뜯어서 캐릭터다 보니까 얼굴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몸에는 다리를 조금 작게 할 거예요. 동글동글 두 개를 만들어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리가 앉아있는 모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끝부분을 살짝만 접어줘요. 그럼 여기가 발 모양이 돼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손잡이 아래쪽에다가. 자, 여기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끝부분을 꺾어주고 여기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모양이 됐어요. 다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리에도 똑같이 무늬가 있지요? 그러면 검정색을 조금만 뜯어서 여기에다가 다리에다가도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호랑이 발바닥에는 귀엽게 하얀색을 조금만 눌러서 발바닥에다가 살짝 붙여주면 귀여워요. 붙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 발끝에도 발톱을 살살살 밀어서 검정색으로 조금만 우리 친구들이 발톱을 끝부분에다가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살짝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만들 건데 팔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팔 포즈 모양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내가 필요한 양만큼 떼어서 살살살 밀어주고요. 자, 팔은 붙인 상태에서 무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먼저 미리 팔에다가 이렇게 검정색을 조금씩 떼어서 무늬를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좀 이따가 꼬리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를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검정색으로 줄무늬를 많이 많이 넣게 되죠. 이제 호랑이에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양쪽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흥 하고 호랑이가 팔을 움직이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얼굴에 올려줄래요. 저는 손에다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고기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들 건데, 꼬리는 주황색을 떼어서 양을 팔 다리보단 양을 좀 더 떼어주세요. 동글동글 길쭉하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검정색 줄무늬를 좀 전에 팔 만들 때처럼 우리 친구들이 무늬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밀어서 내 마음대로 무늬를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호랑이 끝부분에는 여기 주황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검정색 큰 무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클레이를 여기 끝부분에는 동글동글 살짝만 밀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붙여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살살살 밀어주면은 꼬리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호랑이 꼬리는 여기 뒷부분에다가 먼저 살짝만 붙여주고, 호랑이 꼬리 모양은 우리 친구들이 약간 구부려줘도 되고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이렇게 꼭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호랑이 거울이 완성이 돼요. 진한 주황 호랑이 손거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색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황토색으로 할래요. 저는 백호랑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색깔을 섞어가면서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의 호랑이 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재밌는 호랑이 손거울 만들기 신나게 해보세요. 안녕.